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뭔가를 좀 만들어보자. 아펠리오스도 같이 연계 플레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젠지는 이제 유미가 나와있는 시점에서 트위치나 이즈리로 가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노틸러스를 보고 트위치보다는 이즈리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 있는 픽인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 바텀이 좀 일종의 응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원래 맞습니다. 사라가스가 요즘 딜로 많이 가긴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기본 베이스 자체가 서로 좀 부딪혀서 싸우는 친구들이 많을 때는 아트록스가 뱀픽적으로 괜찮을 때가 많아요. 서로 이제 오공 같은 경우는 아트록스의 리시를 받고 시작을 하고 있고 농심 레드포스는 바텀 리시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아트록스 같은 경우는 리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라인전 무난하게 가면 아트록스가 이기는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제오 와드 시작을 하면서 선거리 와드를 받고 시작했고요. 이거 벌써 화면에 위쪽이면! 아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잡혔는데요! 아 미드! 와 시야가 좀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유미가 내렸을 때 문제는 라이즈가 오공이랑 같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거 녹음이 분명히 그래서 같이 온다! 빼야 돼요? 그나마 풀스펠은 있으니까 라이즈구나! 이게 문제는 노틸러스는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어떻게 보면요. 답죠. 네. 그게 피넛! 그리고 라이즈가 올라오고 있는데 피고가 그걸 맞춰서 오고 있는데 농심 레드포스 여기서 만약에 좋은 플레이가 나온다면 따라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틀도 없고 잘못하면 비에고도 위험해요. 비에고 오는 게 비에고 왔어요. 라이즈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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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타워 사일러스가 정비를 했다가 순간이동을 타야 되는 상황이어서 먼저 순간이동을 탈 수가 없었어요. 어디 걸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노틸러스 애매하게 가다가 이거 그냥 길면 나갑니다. 그냥 단줄로 계속 빠지긴 했네요. 그리고 라이즈가 계속해서 미드를 안 빠지고 여기 딜비? 아니 여기 진영인데 와 이거 간신히 근데 문제는 라이즈까지 와서 이거 4인 다이브거든요? 젠지 이어갑니다. 그러면 헬프 비즈니 헬프 안 되나요? 정상이 아닙니다 젠지. 근데 저 극찬입니다. 네 젠지 경기력 정상이 아니에요. 예 앞서 뭐 미친 뭐 크레이지 모드까지 나왔습니다만 군대에서 아님 말고 여기서 2대 1로 2대 1로 2대 1로 2대 1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닌 느낌. 그쵸 노트리오스가 계속 근데 문제는 이것도 또 오공 또 와서 그냥 이거 고스트 위험합니다. 룰러 먹어. 스펠이 있는데요 갈 데가 없어요. 왼쪽으로 가도 죽고 아래로 가도 죽고 위로 가도 라이즈가 또 오고 있어요. 전멸 쓸 데가 없었다고요. 농심 이거 한번 볼게요. 앞에 풀은 먹으세요. 한 입만 가요? 땀 가능. 와 너무 맛있어. 원래 오랜만에 전력을 오랜만에 한 번. 근데 이게 오랜만인데 이 지독한 젠지 친구들. 젠지 정말 이거 뭐 순식간에 녹아보네. 정말 마른 오징어에서 정말 물을 짜냅니다 그냥. 그렇군요. 근데 뭐가 나오네요 딱 거기서. 아니 마른 오징어를 짰는데 아래 그냥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짜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악력이 맞습니다. 그나마 농심 레드포스가 저 현상금 사냥꾼 발린 저 전령을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기가 너무 힘들고요. 이거 가고요. 친구들 부르면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노틸이 땡기기도 무섭고 지금은 그렇죠. 그거는 잘못하다가 저 데스그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끝났긴 안 끝났어요. 그리고 라이즈도 와요. 라이즈도 와요. 이거를 날개 잡고요. 도란 아이야 눌러라도 잡자. 눌러라도 잡자. 실비 실비. 그래서 도란으로 도란이 그렇죠. 도란이 도란으로 야 나도 도란이라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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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그리고 실 그리고 이게 어디입니까? 도란도 하나 더 그런데 여기 누가 트위치가 룰러브레이크 다 때려잡아요. 이거 초비한테 다니까 다 때려 다 그렇죠. 그리고 오공은 딴짓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디디 한 방 남았습니다. 니가 길까지 오공이 딴짓하고 있다. 오공이 싸움 났었어. 전멸 약간 스탑무빙 압박 넣으면서 바로는 지금 뭐 안 나와서 못 치는 겁니다. 이거 비디디가 그냥 농심 레드포스 서로 다 봤습니다. 회사가 오면서 오래 싸우면 안 돼요. 뭐 더 되나요? 농심 오래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도란이 깊어요. 도란이라도 타워 도란이 안 죽어요. 타워
그리고 아 갈아버려. 는 이게 라이즈 궁극기가 오면서 아, 뒤로 비디디. 아, 아. 안방에서 상대편이 튀어나오네요. 네입니다. 네. 뒤에서 아 결국 에이스 떴고요. 물론 도란과 룰러를 잡아냈습니다만. 입니다만. 스텔레 탔어. 이길만해. 그라테. 아 초시계 아씨 웃었다. 아. 왜 고민할까 고려할게 상당히 많긴 합니다. 도란 아쉬운 아주 순수한 모습이 나왔고요. 아, 언제나 선수들은 또 최고의 플레이를 지향하니까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제대로는 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심 배송도 아니에요. 배송도 스노우플라워의 저 닷줄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근데 약간 밀려나고요. 네. 그리고 안 나게 봤어요. 근데 이게 그라가스의 필살기가 빠진 거라서 일단. 네. 오, 네. 아, 대단한 트위치가 한타는 눌러가 집니다. 어, 사일러스 누갔고요. 그렇죠. 이 다음이 있을까요 이거? 바람 버프? 다음은 예. 다음은 월광포가 예, 계속 데미지가 좀 높고요. 아, 이게 난가요. 다음 아, 농심 레드포스가 더 높은 곳에서 갚아줘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젠지 그래서 예. 앞으로입니다. 네, 그냥 젠지는 뭐 POG 경쟁입니다. 야, 이런 게임. 네, 써니의 네. 경쟁이고. 네. 아 농심은 지금 이미 뭐 젠지랑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순장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뭔가 패비전을 통해서 배우기 바랍니다. 7대. 야, 그 누구냐? 크라 노플, 크라 노플. 보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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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아 나도 한 대만 좀 때려보고 싶은데. 아 나도 한 대만 끝낼게. 끝내자. 끝내자. 대박. 너무 아파. 그라가스.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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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나 안 끌어주나? 초식에 있는데. 나이스. 자, 경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는 모습이었고요.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트위치가 그냥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네, 골드 차이가 아무래도 초반 그 갱킹부터 해서 바텀 다, 그 바텀에 라이즈 궁극기를 통해서 상대를 잡았을 때부터 게임은 굴러가기 시작했고 젠지가 그걸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끝내는 느낌이었어요. 네, 글로벌 골드가 2만 가까이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아, 23분 만에 마무리됐군요. 이렇게 젠지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